물 떠오는데. 좀 놓이다가. 그 왜 놀아요? 공부하는 수행자가. 당신이 무슨 뭐 노동자예요? 아, 거기서도 공부하지요, 계곡에서도. 아니, 노동도 안 하면서 수행할 거면은 일찌감치 와서 명상하고 있어야지. 계곡에서 그냥 딱 때는 이때다 싶어가 승조 스님 피해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말이라. 한두 시간씩 그렇게 개경?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죄송합니다. 얼른 챙겨가요, 얼른 챙겨가. 예. 아, 이 사람이 말이라. 이 보통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니네. 기계를 고치라고! 물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막 이 농도 피우고 말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오늘 내가 어제 종일토록 말이야 바빴는데 이제 물이 없어. 양치할 물도. 신선생, 와, 양치할 물도 없나? 와, 양은 역할이 뭔지는 몰라? 에이, 틀려봐요. 예. 부끄러워요. 예. 아니, 물을 좀 일찍 떠오라 하면은 싹 좀 미리 좀 떠오라 하고 내가 안 떠오라 했는데 안 떠오고 말이라. 예. 여기 계곡에서. 예. 지금 당신이 1시간 반시간 놀았어. 아, 제가 저 화장실도 좀 갔다 온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근데 물이 왜 이리 많이 들었지? 어? 여기 계곡에 왜 물이 많이 들었어? 나는 수시 좀 달려야 돼. 예. 어제 물이 없어갖고. 예. 어제 내가 모든 행사 일정을 마치고서 세수도 못하고 양치만 조금 눈금만 대고 잤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 예, 제가 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못 도와줘서 죄송해요. 기계를 고치라고. 아, 큰 돈 많이 듭니다. 그냥 뭐 제가 계속 계곡에서 물떡했습니다. 기계 안 고칠 거야? 예. 힘들어서 못 고쳐서 그러는 거지. 예, 맞아요. 물을 그러면 단전을. 예. 쳐갖고.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기서. 예. 말이라 똥꼬 닦고. 예. 빨리 해가지고 한 다섯 밖에서 갖다 올리라고. 예. 에이? 예. 왜 그런 느리 터져가지고 내가 오늘 양치할 물도 없어 흥분하게 나오게 만드냐고. 아유, 죄송해요. 내가 왜 흥분하게 만드냐고. 예, 다음부터는요 물 아침에 일찍 있잖아요. 이거 제가 떠나놓을 거야. 우리가 밥값을 하고 살자. 예. 에이? 신선생. 예. 예. 밥값을 하고 살자고 우리가. 하늘한테. 예. 자연한테 우리가 밥값을 해야지. 예. 당신도 말이라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먹잖아. 예. 그런. 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이야 당신이. 예. 먹을 거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딱 떠받쳐주면은. 예. 당신도 이렇게 나한테 물을 떠받쳐줘야지. 예. 맞잖아요. 그게. 예. 공평한 거예요. 맞아요. 맞죠? 예. 지금 그러고 날 세수부터 좀 하고. 예. 양치 좀 하고. 예. 물을 안 떠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흥분해가지고. 죄송해요. 아, 추워라.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요? 오늘 14일인가 15일인가. 예. 이게 15일이야 오늘이. 예. 아이, 15일인데 이게 지금 12월 15일이면 말이다 이게 완전히. 예. 한겨울 중심인데 내가 말이야. 예. 계곡에서 지금 물세수하게 찬물 세수하게 생겼어. 이렇게 물 있잖아요. 한 일곱 바게트. 내가 유튜브에서 빨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이다. 예. 기계 고치는 값이라도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대죽었다 나도. 예, 그랬어요. 예. 내 죽었어. 예. 신선생 말해봐. 예. 구독자한테. 예. 좀 장구 좀 봐달라고. 에이. 예. 에이.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는 거 알아요, 수지. 아유, 죽진 않아. 저 좀 쌀도 안 나르잖아요. 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예. 친구만큼 느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뭐 과일도 못 먹는 거 알아요. 과일? 예. 학벌하러 나갈란다 그러면. 그 시장에 있잖아, 하동시장에. 예. 목탁 좀. 예. 치고 있잖아. 예. 바로 하나 당신을 바로 풀고 나 목탁 치면은 막. 예. 그래도 좀 안 되겠나?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그럼 거기서 바로. 예. 우리 과일을 바꾸는 거지. 예. 닭발해가지고 이제. 예. 그 밖에 뭐, 구독자들이 말이나. 예. 광고를 안 봐줘가지고. 예. 한 달에 10만원이 안 들어온다. 5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한 달에 그. 예. 광고를 안 나와. 두 달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들어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굶어야 돼. 신선생. 그럼 우리도 크리티를 전담해야 되겠네요. 과일을 먹지 마. 하루에. 예. 뭐 하루에 뭐 한 번 과일 먹잖아. 예. 이때는 한 번 과일 먹자. 아니 직하는 좀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노. 그자 내가 요번에 그 우리. 예. 구독자가 보내준 거 있지. 예. 사과하고 신선생님 그 사촌님이. 예. 그. 예. 사과 보내줬잖아. 예. 그거 먹고. 예. 그것도 아껴 먹어야 돼.
막 먹으면 안 돼. 입이라고 막 집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 알았어요. 제가 그럼 양을 좀 줄일게요. 그거 뭐야, 막 뱃속에 막 뭐 배신들 뭐 달고 와 이래 많이 집어넣냐. 내 가위꾼을 내가 감당이 안 돼. 나는. 이제 좀 가위를요, 한 절반 정도 줄일게요, 먹는 양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네. 가위를 말이야, 하루에 사과 하나 하고 막 이렇게 네. 골고루 먹잖아. 네. 그거를 딱 줄여가지고 말이라, 네. 하루에 사과 반 개만 먹어. 사과 반 너무 줄는 거 아닙니까, 반 개는. 한 3분의 2 정도만 먹어. 어디 하기를 해! 아, 어! 네. 어디! 이씨! 저를 한번 뭐 맞짱 한번 떠보자니까. 거야. 알았어요. 손님 말씀 잘. 어! 손님 참으세요. 없다고. 알았어요. 비로 구독자님한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양을 줄이겠습니다. 먹는 양을요. 아우 네. 머리야. 내가 피곤해가지고 말이라 어제 하루 종일 막 손님 맞이하고 이래서 피곤해가지고 내가 오늘 했는데 양치할 물도 없고. 신선생은 막, 어, 우리 쫓아다니면서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굶고 살아야 해. 에이, 굶어야 한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물도 많이 떠놓고. 내가 그 전에 말이라, 내 물건을 팔아면 웬만하면 먹고 살았는데, 당신 다 내다 버렸잖아. 싸구려로. 내가 지금 대구 가보니까 알겠더만. 그냥 팔았으면 돈이 되는데, 당신은 다 버렸잖아. 그 책임을 지라니까? 알았어요. 물 갖다 올려. 예. 아이고, 이 사람이 말이라 정신이 있어? 아유, 될 수가 없네. 도가주가 내가 말해 실물이 없다니까. 아, 저 친구 진짜 저 진짜 아, 오늘 또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물을 더 가져가라니까. 정신 차리고 갑니다. 아유 아이고 힘들다. 아유 힘들어요? 예. 이 사람 말이라 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네. 아이? 세상에 말이라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세상에 그렇게 넉넉해 보여 당신은? 아이? 네. 넉넉해 보이냐고? 에이? 아이고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네. 저 물을 쏟아 먹으라고 지금 계속 네. 계속 물을 쏟는 거야. 어이? 물을 끄치지 않고 계속 주시잖아. 예. 아. 응. 아. 여기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뭐 그런 물도 되는데 아무 데서나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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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한 번 더 올게요. 온다고요? 예.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말이야, 어디 지금 물을 안 뜨고 말이야. 아, 손시러워요. 아, 손시러워. 저도 사실은 약한 사람인데, 신선생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춤을 춥시다. 여건. 세 바퀴 쓰면 있으면은 저는 물을 한 바퀴 쓰고 신 선생이 물이 두 바퀴 쓰니까 세 바퀴 쓰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바퀴 쓰. 막 떨어 또 올 거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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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에? 곰 떴어? 동작이? 예. 예. 어, 이 사람 봐라. 하루 왔더만은 신선생 오늘 예. 하루에 한 바퀴 쏘았어요. 예. 뭘 힘들어? 예. 가요. 예. 한 세 번 더 갔다 와야죠. 왜요? 오늘 아 채워지죠. 오늘 내 나도 그럼 갔다 올게. 아니 갔다 올 필요는 없는데. 네. 예. 기다려요. 예. 물 좀 더 떠다 놔야지.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예. 한 바퀴 쓸 과일 하나라고. 어이? 예. 지금 과일도 없어요. 예. 아끼 묵어야 돼. 얼른 오세요. 내가 신선생. 예. 이 소금도 말이라 함부로 쓰지 말고 아끼라 했지. 예. 내 소금이 말이라 이 소금 타는 물이. 예. 어이? 예. 이 소금 타는 물이 여기밖에 없어. 소금 타는 물이 요거 한 요만큼 예. 내가 80%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 물이 지금 요거밖에 없네? 저렇게 요거밖에 안 썼는데요. 세리 갔다가 막 엎은 거 아니야, 물을? 아닌데요. 소금물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했잖아. 예. 애끼야지. 짠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 예. 우리 어찌 먹고 살래? 알았어요. 어? 이거 봐.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한 10번은 양치할 수 있는 물이라요. 그거는 알다 할 수 있어요? 예. 잘 보관해요, 이거. 예. 아, 어? 조금도 안 그래도 들으면 안 돼요. 예. 빨리 물 떠요. 예. 아무튼 못 하잖아, 내가 그래도. 떴어요? 예, 갖다 놓고 올게요. 아. 했고 이제 내가 감시를 해야 돼. 감시. 그런 감시가 필요해. 감시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시도 싹 기술이 있어. 이 계곡 쪽에는 이 그 산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 그거를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선생 몰래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서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이 말이라 뭐하고 왔어요? 에? 에? 뭐하고 왔어 지금? 바로 물 비워놓고요 다시 또 이렇게 빨리 오라 했잖아요. 예 빨리 갈게요. 빨리 떠요. 예. 사람이 말이라 정신이 있어? 그것도 소태도 물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한테 물 떠오고 끝내요. 내가 오늘 저기 과일 사다 놓은 거 그거 좀 드릴게. 아기가 그런 거죠. 네. 그거 인생이라는 게 그거 있어요? 아 참 그 호박 삶아 놨는 거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먹어요? 그거 끓여가지고 말이야. 네. 과일 풍박 끈당끈당 끼워서 먹어야죠. 예.
뭐, 의미 없지야? 버릴까봐 지금 겁나요? 예. 버릴 일은 없어요. 예. 이 사전에. 아니, 신선생. 예. 내가 좀 들어오라고, 빨리 좀 들어오라 했더니 또 요것도 하고 있어? 예, 이건 뭐, 남았는 거 마저 해야지요. 호박죽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채 거르고 있거든요. 예. 호박 쌀 맞는 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찌 알았어요? 그냥 뭐 어깨 너머로 배웠지요.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예. 어쨌든 빨리 하고 오늘 날씨 추워지니까. 예. 그것도 뭐 호박죽에다가 가위라도 예. 퐁당퐁당 담아갖고 드셔야 안 되겠어요? 예. 마무리 얼른 하세요. 예, 예. 이제 다 됐어요. 갖다 올리세요. 예. 한번 끓여야지. 예. 또 죽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호박죽. 예. 찌그러기. 뭐 이렇게 대충 찌그러기 분리했는데 뭐 버리세요 그냥. 예. 짐승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예. 나눠 먹어야지요. 그래요. 나눠 먹어요. 예. 이렇다고 내가 지금 빨리 좀 갔다 오는데 어디 갔다 왔어? 아, 택배가 와가지고요. 아, 택배 가질라.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요. 예. 내려놓으세요. 예. 무거워도 내려놔요. 예. 누구한테 왔어, 이거? 아, 저희 사촌형이요. 어. 그, 대구에 있는데요. 사촌형? 사과를 맛있는 거 한 박스 보내줬네요. 엄마. 사촌형이 누군데? 어? 우와. 오, 이거 진짜 좋은 사과다. 예.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예. 그분이 이름이 예. 어떻게 되세요? 정규석입니다. 정규석 씨,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걸 계기로 또 더 열심히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를 또 이렇게 우리 신선생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아유, 참. 아, 이렇게도 빨리도 보내주셨어요. 예. 진짜 잘 먹겠습니다. 신선생님, 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갖다 놓으세요. 예, 알았어요. 오늘도 손님은 오시기로 하셨는데. 예. 싹 정리가 또 뭐 끝났습니다. 여기 정리가 뭐 거의. 이제 계곡에 갔다 오려고요. 예? 예. 뭐 청소하려고 걸레 빨아야죠. 그래요. 예. 그 저기 뭐야. 지금 날씨가 지금 험한데 예. 그 자, 당신 사촌 형님이 말이라 예. 잘 봐달라고 사과까지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예. 험하게 시집살이 못 시키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또 해야죠 제가요. 그래, 얼른 갔다 오세요. 예. 예.